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전 8시 3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번엔 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내가 그 피카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피카소는 나는 뭐 개인적으로 나는 그 피카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말이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내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죠. 그리고 렘브란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밝음과 어둠을 아주 그림에 잘 표현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상당히 그 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전번에 내가 피카소를도 얘기를 했지만 피카소는 그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 피카소를 능가하는 화가가 없었죠. 그만큼 명성은 피카소가 높았지만은 피카소 그림을 보면 명과 암은 없습니다. 밝고 어두운 건 없고 그냥 이제 기하적인 것, 삼각형, 뭐 정사각형 이런 기하적인 구성이 그림에 녹아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가 이제 그 강렬한 원색을 사용한다. 그게 이제 피카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렘브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렘브란트는 뭐 그림에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그 요소가 녹아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아주 그 어두컴컴한 속에서 그 부분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걸 잘 표현했죠. 그래서 사람이 그 인물화도 그린 걸 보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 인물화를 보면은 그 전체적인 부분은 어두운데 요 얼굴 부분만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식이죠. 그런 인물화를 이제 즐겨 그렸는데 그 렘브란트가 그린 인물화를 보면은 그 그림 속의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그 피카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평양의 그 만수대 창작사의 화가들을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만수대 창작사에 속해 있는 화가들은 이제 세밀한 사진과 같이 아주 세밀한 세밀화를 그린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 그림이 세밀화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의 그 화가들처럼 그렇게 세밀화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밀화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이렇게 그 사람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직접 진짜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는다 그거죠. 그래서 나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렘브란트를 봅시다. 렘브란트를 보면은 본명은 렘브란트 하르먼손 반 레인. 이름이 깁니다. 출생은 1606년 7월 15일에 레이던에서 출생했고 사망은 1669년 10월 4일 63세에 암스테르담에서 사망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이 레이던입니다. 레이던은 네덜란드 지위트 홀란드주의 도시로 인구 11만 8천 명이다. 1575년부터 레이던 대학교를 중심으로 성장한 대학 도시다. 교육의 도시네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가에 속한 하나의 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이건 네덜란드 수도죠. 국적 네덜란드. 뭐 스승은 여러 명의 스승들이 나옵니다. 제자도 여기 보면 수많은 제자들을 뒀죠. 그 다음에 분야는 회화와 판화.
주요 작품은 야경, 황금, 투구를 쓴 남자, 돌아온 탕자 등 서명은 이렇게 했다고 나오네요. 렘브란트. 예. 이것도 보면은 이게 그 렘브란트 모습이라는 건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 모양이죠. 예,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내가 그 이 렘브란트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두운 겁니다. 어두컴컴하죠. 그런데 이 얼굴 부분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밝게 이 얼굴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 천천히 이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보면 말이죠. 렘브란트가 나를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나한테 말을 걸어 올려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세밀화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세밀화와 비슷한 그런 기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피카소는 개인적으로 뭐 별로 좋아하는 화가가 아니지만 그러나 피카소가 굉장히 그 현대사회에서는 명성을 날리는 화가죠. 그 명성으로서만 볼 때는 렘브란트는 피카소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그 나는 개인적으로 렘브란트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 하르먼손 반 레인 1606년 7월 15일에서 태어나가지고 1669년 10월 4일 바로크 시대인 네덜란드 화가이다.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그는 빛의 화가라고도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별명이 빛의 화가다. 그러니까 빛의 화가라고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빛과 명암, 그리고 어둠과 밝음을 잘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특히 네덜란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이기도 하다. 예술 분야에서 그는 역사가들이 소위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불러오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회화만 한 것이 아니고 판화, 판화도 했네요. 여러분 그 판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무나 이 고무판 같은 데 이 도장을 파듯이 그림을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감을 칠해가지고 도장 찍듯이 찍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화는 판화는 회화보다는 좀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화는 그냥 한 장 한 장 그려내는 거지만 판화는 이렇게 새겨가지고 고무판이라든가 나무판 이런 걸 목판 같은 걸 새겨가지고 이 도장 찍어내듯이 찍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찍어낸다는 의미는 뭡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거라 판화는 그 회화처럼 그렇게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 거장들과 네덜란드 예술가들의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초상화 화가로서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뒀으나 말년은 개인적인 비극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특징 지어졌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그의 일생 동안 인기가 있었고 화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여전히 높았고 20년 동안 그는 많은 중년 네덜란드 화가들을 가르쳤다. 렘브란트의 동시대 초상화 자화상 성경 장면의 사판은 그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 업적으로 여겨진다. 그의 작품에서 그는 고전적 도상학에 대한 지식을 보여줬고 그것은 그가 자신의 경험의 필요 조건에 맞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성경 장면의 묘사는 그의 특정 텍스트에 대한 지식, 고전적 구성의 동화,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인구에 대한 그의 관찰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초상화, 그 다음에 자화상,
그다음에 성경 장면에 나오는 장면들을 많이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화, 기독교적인 성화도 많이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림이죠. 성화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이런 얘기죠. 생애 1606년 7월 15일 암스테르담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레이던에서 방앗간 주인이 아홉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50km니까 아 이게 한 암스테르담에서 한 110리 정도 떨어진 곳이네요. 암스테르담에서 한 110리 정도 떨어진 레이던이란 그 작은 도시에서 방앗간 주인의 아홉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이고 렘브란트는 개신교 신자였다. 렘브란트는 화가가 되었을 때 모친이 성서를 읽는 모습을 그림에 담아냄으로써 신심이 진지한 모친에 대한 존경을 보였다. 라틴어를 가르치던 학교를 나온 후 그는 14세 때에 레이던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레이던시에 있는 학교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라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림 그리는 일에만 열중하자 그의 부모는 야코프 판 스바넨 비르후 밑에서 3년간 미술 수업을 받게 하였다. 1625년 개인 화실을 연 직후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던 피터르 라스트만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도를 받으면서 미술에 관한 시야를 넓혔으며 그러니까 그 개인 화실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개인 교습을 받았다. 화실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피터르 라스트만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개인 교습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계기로 1632년 거처를 암스테르담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외과 의사 조합의 주문으로 튀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제작하여 초상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1642년 야경을 제작하였으나 당시에는 극히 나쁜 평을 받아 초상 화가로서의 명성을 잃었다. 게다가 같은 해 아내마저 죽자 실망과 곤궁에 빠지게 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작품의 정열을 기울였다. 1656년 파산 선고로 유대인 지구에서 가난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을 계속 발표했다. 끼니마저 거르는 만년의 비참한 삶에서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그림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야경 제작 이후 무너진 그의 화가로서의 삶은 끝끝내 회복되지 못했고 1669년 암스테르담에서 쓸쓸히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상당한 가난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끼니마저 걱정되는 그런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좋은 그림을 꾸준히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암스테르담인 그 렘브란트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 이 야경이라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야경이라는 작품을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경은 1642년에 그린 그림이다. 네, 이겁니다. 주요 작품 튀르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 이것이 이제 1632년 그다음에 돌다리가 있는 풍경 이것이 1637년에 그린 것이고 이것은 레이크스 미술관 암스테르담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경 이게 이제 그 렘브란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프란스 바닝 코크 대장의 민병대 이게 이제 1642년에 그린 작품인데 레이크스 미술관 암스테르담에 보관되어 있다. 세계의 십자가 이건 1653년에 그린 작품인데 국립도서관 파리에 소장되어 있고 바세바는 1654년에 그린 그림인데 루브르 박물관 파리에 이제 소장되어 있다.
황금투구를 쓴 남자, 이것은 1650년에 그린 그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를린 국립회화관에. 그러니까 이게 그 1642년에 그린 야경이 렘브란트 인생에서 그 마지막 작품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마지막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경을 그린 후에 1650년에 황금투구를 쓴 남자라는, 그 황금투구를 쓴 남자라는 그림을 또 그렸네요. 그러니까 이 야경이라는 그 작품이 이 렘브란트 인생에서 마지막 작품이 아닙니다. 작품의 특징을 봅시다. 작품의 특징은 유화, 동파나 드로잉 작품들이 남겨져 있고 자화상을 특히 많이 그렸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화. 여러분들 유화를 아시죠? 이 물감을 기름에다 이렇게 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린 그림을 유화라고 합니다. 동파나, 동파나라는 건 아시죠? 그 동파나도 하나의 판화인데, 판화의 일종인데, 그 구리, 이 구리에다가 이제 이 도장 같이 새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드로잉이라는 건 드로잉이라는 거는 뭐 연필, 그다음에 숯, 뭐 먹 이런 거 단색으로 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스케치 형식으로 하는 걸 이제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아, 기침이 자꾸 나고 목이 가더니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그의 굳은 신념은 두터운 신앙심에서 우러나왔기에 특히 종교화에 많은 걸작을 남겼다. 그러니까 아까도는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 기독교적인 성화, 이 종교 그림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기독교 성화에서 많은 걸작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긴 작품 수는 유화, 수채화, 동파나 대생 등을 포함하여 2000여 점이나 된다. 성서, 신화, 역사, 풍경, 풍속, 위인 등 각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를 구하였다. 2000여 점이나 이 그 창작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네요. 그러니까 다작을 하는 그런 화가였다. 그의 작품 속 대상에 대해 사실적 수법을 쓴 다른 네덜란드 파의 화가와 다름이 없으나 빛의 효과에 있어서는 색채 및 명암의 대조를 강조함으로써 의도하는 회화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로 그는 근대적 명암의 시조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또 그는 북부 유럽 동파나의 대가로서 약 300점의 걸작을 남겼으며, 이 동파나만으로도 그는 세계 미술 사상 최대의 화가로 인정된다. 이 구리에, 구리판에 새겨진 그 판화를 한 300여 점에 남겼는데, 이 동판화, 이 동판화만으로도 그는 세계 미술사의 최대 화가로 인정된다, 그겁니다. 이 판화 작품으로만 가지고도 그는 세계 미술사의 아주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훌륭한 화가로 기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페인의 이 벨라스케스와 벨기에의 루벤스와 함께 17세기 최대의 화가로 손꼽히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유럽 회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유명하잖아요. 언젠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 지금은 어디까지나 렘브란트를 다루는 시간이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작품으로는 자화상, 마리아 아이 죽음, 성가족 등 많은 걸작을 남겼다.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은 시대의 관행을 뛰어넘어 개성을 발휘하는 데 있다.
이를테면 야경의 경우 얼굴이 모든 모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는 모두 얼굴이 나오게 하는 단체 인물 화가들의 관행을 뛰어넘은 것이다. 성서를 주제로 한 성화들도 성화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고 거룩한 느낌 대신 인물들의 심리를 담아내는 심리 묘사가 특징이다. 이를테면 구약 성서의 족장 설화 중 하나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첩 하갈과의 사이에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버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아브라함의 고뇌와 정실 부인인 사라의 뿌듯함을 아브라함은 고뇌하는 표정을 짓고 사라는 숨어서 웃는 모습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이 렘브란트는 그렇게 뭐 그 위키백과의 렘브란트가 올라온 이걸 보면은 뭐 이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갈릴레아 호수의 폭군과 그리스도 유아. 이 그림은 현재 도난당해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훔쳐간 도둑놈은 아주 자기 집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그림 한 점에 아마 몇백억을 호가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 렘브란트 진품이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 이 복사품이 아니고 가품이 아니고 진품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렘브란트 그림 한 점에 한 몇백억을 호가할 겁니다. 몇백억에서 천억대를 호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도둑놈이 이 그림을 훔쳐다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겠죠. 언젠가는 이 그림을 몰래 팔아먹으면 거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도난당한 겁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갈릴레아 호수.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갈릴레아 호수가 나오잖아요.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겁니다.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파도가 일어가지고 이렇게 그 물결이 일어가지고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배가 기울어지고 막 침몰 위기까지 다다른 그런 위급한 상황을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 뚜렷한 명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어둡죠. 그리고 이 물결이 일고진 물결도 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저물어 갈 때 그 노을이 졌다든가 아니면 너무 이른 새벽에 이제 동이 훤히 트여오는 그러니까 모든 전체 세상은 어두운데 동이 터오르면서 일부분만 환해지는 아마 그런 걸 묘사했나 봅니다. 아니면은 보통 일반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제 먹구름이 끼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사그맣게 끼니까 전체적인 건 어두워지는데 그 먹구름 사이를 비집고 태양이 쫙 비쳤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앞부분은 굉장히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고 여기는 어둡습니다. 이렇게 그 빛과 그림자의 화가다. 이 렘브란트가 빛을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건 뭐냐면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제 1669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도 그 빛에 관한 거를 좀 볼 수가 있네요. 명암. 요 이제 한 늙은 사람이 그 이게 돌아온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들인가 봅니다. 돌아온 아들인가 본데 이 아들을 이렇게 어깨를 두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과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감싸고 있는 이 아들 이 부분이 이제 밝게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이 유화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틀림없이 이게 유화 이제 물감을 기름에
배가 이제 개가지고 번복을 시켜가지고 그린 유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화적인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1669년에 참 오래전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야경이란 그 작품인데 이것은 이제 1642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캔버스에다가 이제 유화로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이 지금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림은 말이죠. 네덜란드의 국보급 그림이죠. 국가 보물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훔쳐간다는 건 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국보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것도 그 어둠과 밝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그 흰옷을 입은 사람 보십시오. 아주 유난히 밝게 빛나잖아요. 이 부분도 밝게 빛나고 이 부분적인 밝음, 부분적인 밝음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딱 보면은 말이죠. 정말 이거는 뭐 나는 그 좁은 원룸에 살아서 이런 그림을 뭐 벽에다 갖다 붙일 그런 그 벽에 그 벽면에 여유도 없지만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다면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뭐 진품이라는 거는 뭐 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복제품이라도 하나 딱 이제 집에다 이렇게 탁 벽면에다가 걸어놓으면은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혹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 중에 넓은 아파트나 이런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렘브란트의 복제품 그림을 하나 정도 한 점이나 한두어 점 이렇게 갖다 걸어놓으면은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따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 이렇게 이 바라다 보면 말이죠. 그야말로 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겁니다. 이것이 그 오래전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안 들고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아주 세밀화적인 그런 기분도 느끼게 하고 그렇습니다.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이 그림 속의 사람들이 그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사람 그런 기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냐면은 튤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대에 들어가면은 의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일 학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인문학을 가르치는 그 인문학과에 속한 대학이죠. 인문학이라는 건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니까 책과 이론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니까 인문학 계통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제일 학비가 이제 덜 들어가죠. 그러나 이 의대는 굉장히 학비가 비쌉니다. 그게 왜냐면은 실험 실습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실제 해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의대에서 그 해부학을 사람 시체를 갖다가 눕혀놓고 해부학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이죠. 해부학을 강의하는 수업 시간인데 이게 이제 모자를 쓴 사람이 교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죠. 강의를 받는 학생들인데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이 강의를 받는 학생들 표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림을 볼 때 대강 이렇게 쉽게 지나가서 보면은 그 그림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밀하게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림을.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한 표정입니까? 특히 요 사람, 요 앞에 요 앞에 두 사람. 요 사람은 이제 수염을 좀 길렀네요. 수염을 길렀는데 아주 유심히 그 지금 그 교수의 손을 교수가 이렇게 칼이랄까 가위를 든 손을 유심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얼마나 그 유심히 이렇게 아주 눈을 탁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요 표정을 너무나 잘 묘사한 겁니다. 근데 이 명암을 보면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좀 밝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그런 그림, 느낌을 주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황금 투구를 쓴 남자. 그러니까 무슨 그때 당시 1600년도에 무슨 이 전투에 나가는 무관, 군인, 이런 걸 그린 그림인데, 황금 투구를 쓴 겁니다. 일반 졸병이 황금 투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황금 투구를 쓴 거를 보면은 아마도 이것은 장수, 장군에 해당하는 그런 그 군인이라고 봅니다. 황금 투구를 쓴 그런 이제 장군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부분적인 조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그 빛을 받아서 밝게 그 빛나는 부분이죠. 투구가 요 부분이 이제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부분이고, 이 얼굴도, 요쪽은 어두운데, 요 왼쪽은 빛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밝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요렇게 밝고 어두움을 잘 나타냈으니까 입체감을 느끼게 하죠. 입체감. 예. 그러니까 명암으로 입체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도 이렇게 보면은 이 황금 투구를 쓴 이 장군이 나를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이 아껴둔 내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뭐 좁은 그 남의 집 원룸살이라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림을 뭐 붙여놓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이런 벽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내 그 유튜브를 듣는 사람 중에 뭐 50평 이상 되는 그런 넓은 아파트에 산다든가 넓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진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보는 구할 수가 없고 복제품을 갖다가 이 벽에다가 이제 걸어놓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 감상을 하잖아요. 음악 감상을 하면은 음악을 탁 들으면서 이제 심신을 정화시킨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이 렘브란트 그림 같은 거 이제 똑같이 복제한 복제품을 탁 걸어놓고 이제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 벽에 뭐, 벽 공간이 충분하니까 이 렘브란트의 그림 복제품을 갖다가 다 걸어놓고 이따금씩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면은 그림을 탁 보면서 이제 감상을 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또 내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말아야, 그래야 집에다가 렘브란트 복제품 그림이라도 다 걸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감상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장사의 신에 나오는 자영업자들처럼
임대료가 밀리고 빚이 뭐 1억 2억 올라갔고 죽을 마시고 이런 사람이 그림을 붙여놓고 감상할 정신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있겠어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정신적인 여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정신적인 여유를 갖고 예술이나 이런 데 정신을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1628년경에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마이스터 미술관 드레스덴에 이제 소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자화상이네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린 건데 렘브란트가 22살에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명암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과 밝음. 이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이 귓볼에서 이 볼, 그 다음에 목의 측면. 이게 상당히 밝게 빛나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밝고, 이 부분은 이제 그늘이 져서 이렇게 어둡다. 그러니까 밝고 어둠을 이렇게 렘브란트는 잘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밝고 어둠을 이렇게 잘 표현해가지고 그림이 아주 그 입체적으로도 보이고, 그림이 생명력이 있게 보이죠. 살아있는 그림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 1628년에 그린 그림인데 활기찬 모습. 이게 뭐 아주 웃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그림은 최근에 발견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이 그림이 없었던 걸로 알았는데 최근에 이 그림이 이제 렘브란트의 진품이다. 이게 최근에 발견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632년에 렘브란트.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즐겨 그렸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즐겨 그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632년에 렘브란트의 모습을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얼굴 부분을 보면 말이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드로잉. 칼을 지닌 동양 권력자로서의 자화상. 역할극, 애칭. 이거는 이제 1634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그 연필. 연필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펜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그린 펜화.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 펜화도 보면은 이 여기도 명암이 잘 표현됐어요. 요거는 이제 얼굴의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요거 이제 목에서 가슴 윗부분은 요거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죠. 이것도 문지방에 기대 있는 자화상. 이거는 애칭이라는 건데 애칭이란 이제 그 이것도 자화상이네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1639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드로잉인데 이 그림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1639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도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것도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세밀화죠. 그러니까 세밀화인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 렘브란트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 속의 렘브란트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현재에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착각할 정도로 그런 겁니다. 이 눈빛 보십시오. 나에게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되고 렘브란트가 나를 바라보면서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도 보면은 이 머리도 이 곱슬머리, 곱슬머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640년, 100년 전
복고풍 의상을 입은 모습, 예, 뭐 이런 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자화상, 캔버스의 유화, 유화 그 그림의 물감을 이제 섞어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이제 1652년에 그린 그림인데, 비엔나의 쿤치스토리체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림이죠.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인데, 이 얼굴 부분, 얼굴의 측면, 그 다음에 그 몸의 그 어깨 한 부분, 이 부분만이 이제 밝게 빛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렘브란트는 아주 그 빛과 그림자를 잘 이용한 그런 아주 화가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엔나에서 1655년에 그렸다고 하네요. 호두나무, 여러분들 그 호두나무란 나무 있잖아요. 그 호두나무 판에다가 이제 유화를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종이나 뭐 이런 뭐 캔버스 이런 데다 그린 그림이 아니고, 그 호두나무 목판에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판때기에 유화로 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도 이 명암이 잘 나타나있어요. 밝고 어둠. 렘브란트 자화상, 1659년 에든버러. 그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네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많이 그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1659년에 그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좀 그 물음표가 붙었다고 하네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659년에 그렸다고는 하는데, 그게 확실치는 않다.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으니까 1658년에 그렸을 수도 있고 1660년에 그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년 정도 먼저 그렸을 수도 있고 늦게 그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도 보면은 이 이마 부분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 밑에 코가 가려져서 그림자가 진 이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 눈이 쑥 들어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눈 부분이 그림자가 져가지고 좀 눈이 이렇게 움푹 어두워지는 그런 것도 나타냈고. 하여튼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 그림 속의 렘브란트가 나를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죠. 네. 이것도 셀프 포트레이트, 이것도 자화상이라고 하죠. 셀프 포트레이트,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린 거라는 건데, 1659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이건 전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워싱턴 DC에 소장되어 있다. 미국 워싱턴 DC 이제 갤러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렘브란트가 이제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린 초상화인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명암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어두운데 이 얼굴 부분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뭐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이 그림 속의 렘브란트가 나를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곱슬머리 머리도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피카소는 정말 그 일반인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막 초등학생이 막 그린 되고 말고 막 그린 그런 그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피카소 그림은. 근데 이 렘브란트 그림은 누가 보든 간에 싹 들어옵니다. 눈에.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렘브란트 그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다가 빛과 그림자를 잘 적절히 이용을 해가지고 이 그림 속에 인물이, 그림 속에 사람이 마치 나를 이렇게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죠. 이것도 셀프 포트레이트 자화상이네요. 켄 우드 하우스, 런던. 예? 런던 켄 우드 하우스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아주 그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69년 그가 죽던 해 다른 자화상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들어 보임 내셔널 갤러리 런던, 내셔널 갤러리 런던에서 런던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죽기 직전에 늙어서의 렘브란트가 이제 자기와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물론 성화도 있고 기독교적인 성화도 많이 그렸지만 특히 자화상도 많이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 부분이 아주 그 밝게 빛나고 있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감상을 많이 했는데, 예. 예. 미술에 대한 감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렘브란트, 1606년에 출생. 1606년에 출생해가지고 1669년에 사망. 그러니까 63세에 사망했습니다. 바로크 화가, 네덜란드의 화가, 지피의 인물, 레이던 출신, 네덜란드의 판호가, 레이던 대학교 동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7분을 경과했거든요. 47분을 경과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렘브란트는 렘브란트 일생에 관한 그 백과 리딩은 이것으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끝을 맺고 다음엔 그 렘브란트에 관한 그 책 뭐 이런 걸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